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시네픽킹 요책, 예, 요책을 가지고 공부해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아직. 좀 스몰 토크나 좀 하고 있을까요? 네.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번에 책 읽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아, 그때 제가 이제 책을 미리 읽어야 되는 줄 모르고 수업에 참여했는데, 네. 일단은 수업 때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 표현 잡아주시니까 이제 책좀 읽기가 편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은 지금 다 읽고 오늘 참여를 했고요. 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모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오늘 또 수업하면서 짚어나가면 좀더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네, 제가 제 기억에 지난번에 상당히 잘 읽으셨던 것 같은데, 무슨 혹시 이 영어 관련 일 하세요? 아니, 영어 그냥 좋아해서 그냥 학교 졸업하고도 계속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역시 뭔가 계속 꾸준하신 분들이 실력이 있으시다고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좀좀 자잘한 표현들 이런 거는 옛날에 나오던 표현들 이런 건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표현 정리를 하는 거를 정리는 해놓고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어요. 중요한 거몇 가지만 하고. 수업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지난번 거? 이번 거? 아니요. 아, 수업자료가 저기 그 게시판에 있어요. 그 라이브 클래스 있는데, 네, 그거 좀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PPT 만들었는데, 질문이 따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무 이렇게 좀 자잘하다 싶은 거, 뭐, 아실 것 같은 거, 이런 건좀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부분이 너무 긴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토킹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리고 익스프레션 좀 줄이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개선을 해야겠다. 너무 지루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문법 부분도 질문 만들기를 시키려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그리고 부담이 되신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수업 들어오는데 숙제가 있으면 부담되시죠. 그래서 그거는 안 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부분을 좀 빼고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컴프레션 퀘스천은 여전히 하던 일을 하고 역시 또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까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컴프레션 퀘스천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오시죠? 그냥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키네틱 킹. 더 키네틱 킹 2일차고요. 스테이푸드 9월에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가만히 있다 움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1페이지 밑에 8번째 줄에 나오는데 Your mom told us to stay put. Just remind you, think. 네. 너의 엄마가 told us to stay put.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집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저아씨가 그 딩크한테 다시 알려줬어요. Stay put. 네.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have once way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수업자를 보세요. 뜻은 제가 그 수업자에 다 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픽업이 주로 이제 주워 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을 차에 태우거나 이럴 때 픽업을 쓰는데 다시 시작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5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And I bet the trail picks up again down at the river. Link said, Let's go.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다운표 빼고 왔네. 네. 이건 I bet. 나는 확신해. 이런 거죠. 나는 저거 할수 있어. 내기할 수 있어. 그냥 확신해. 이런 뜻으로 쓰고요. The trail picks up again down at the river. 강에 가서
픽스업 다시 계속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아직 그 5가 끝났고 50페이지 넘어가서 아이들이 아직 그 얘기만 들었죠. 그 인디언 리버의 그 샘이야 테슬 그 뭐죠? 숄 같은 거 장식품. 네, 금술이 달린 그 장식이 발견됐다는 얘기만 들었으니까 아직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더 트레일, 그게 옐로우 글래스가 다시 나타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나온 편이에요. 픽서, The Trail Picks Up Down Again Down at the River. 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Walk Once Away도 네, 고생하면서 나가다. 이것도 너무 건너뛰고요. Through도 많이 아실 것 같고, Company 많이 아실 것 같고, 건너뛰고요. 일곱 번째랄까 Earth to Think 란 말이 나와요. 이게 제가 딴책 어떤 책에서 봤냐면, Pink and Wax 시리즈에서 봤어요. 그 핑키 앤 웩스 앤더 스펠링이 뭐라고 하냐면 어스트 핑키 이렇게 나와요. 딩크 핑크 비슷하네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멍하게 딴 생각하고 있을 때그 사람이 마치 이제 그딴 세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딴 세계 예를 들어서 우주 밖에 나가 있다든지 달에 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관제탑 딩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스트 딩크 여기는 지구인데 딩크 나오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 막 교신할 때, 예, 그럴 때 얼스트 딩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한 거야? 이런 뜻인데 좀 이렇게 빗대서 정신 나가 있는 걸 빗대서 하는 말이죠. 62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나와요. 얼스트 딩크, Josh said, snapping his fingers in front of Dink's nose. 네, 아침을 뜨면 없어. 네, 사실 정신 차려 이런 뜻이죠. 네. 딩크 나와라 오바 이런 건데 사실은 정신 차려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Snapping his fingers in front of Dink's nose 이렇게 했다는 거죠. Snapping 이건 아시죠? Snapping his fingers in front of Dink's nose. 네.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할 때까지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정신 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어디 갔어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요거 해석이 어려운 것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9번에 이제 get이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많이 써요. get이 없다, 봤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또 쓰이는 데가 저기 뭐예요? 그 사는 것도 get이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알아채다란 뜻이 있고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와서 제가 뽑아왔고요. 62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나온 표현은 I was just getting it when you snapped your fingers. 나는 그것을 방금 알아채는 중이었어라는 게 무슨 일인지 뭐죠? 왜그 옐로우 스톤만 그러니까 왜 노란색 스톤이 아니라 글래스죠? 왜 노란색 유리 조각만 주워들어서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만 표시를 했는지 네. 그거를 getting, 알아채는 중이었어요. When you snapped your fingers. 이렇게 할 때, 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알아채다는 뜻이 있고, 6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온 표현은 Better feed him, Dink. You know how he gets when his tummy is empty. Better feed him, Dink. 네. 그를 먹이는 게 좋아. 이렇게 자식은 이제 약간 먹을 걸 밝힌 스타일이에요. 어디 가나 뭐 쿠키 먹고 샌드위치 먹고 또 먹고 아이스크림 또 먹고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걔를 좀 먹여주는 게 좋지 링크야 이렇게 얘기해요. You know how he gets. 내 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태가 되는지 you know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hen his tummy is empty. 얘 뱃속이 비었을 때 이런 뜻이죠. 게시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재밌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단어를 잘 쓰셔도 영어가 많이 늘죠. 그 다음에 be of service, 무엇에 도움이 되다. 이건 잘 봐두시고요. 네. 11번에 blink back tea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blink back tears라는 말이 정확히 안 나오고 fight back tears라는 말은 나와요. 네. 그래서 아마 구어 표현을 좀 이렇게 작가가 뭐랄까 좀 손받아 쓴것 같아요. Blink back tears,
눈을 깜빡했다니요. Back tears. 눈물을 참으려고 눈을 깜빡이다. 뭐죠? 아이유 노래인가요? 뭐 흐르지 못하게 뭐죠?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뭐 이런 말 있죠? 네. 이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약간 그 노력하면서 나오는 눈 깜빡이는 거 아이유 노래에서는 웃는 거죠? 안 나오게 하려고 네. 그런 것들 Blink Back Tears 눈물 참으려고 눈을 깜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딩크가 지금 엄마가 그 누구죠? 조안 네, 그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조안이 키네퍼라고 그 뭐야 저기 뭐야 그 세미가 그 트레이를 옐로 글래스로 남겨놓은 상태죠. 네, 그래서 엄마가 큰일 났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납치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7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에요. Suddenly, Dink felt sick. He blinked back tears. 네, 이렇게 나오는데 felt sick은 원래 그 기분이 안 좋다도 되고 몸이 안 좋은 경우도 feel sick을 쓰죠. 그런데 여기는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분이 나쁘고 언짢거나 좀 네, 마음 상한 상태. 네, felt sick 이렇게 쓴 거고요. He blinked back in tears. 그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눈을 깜빡였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 what on earth도 많이 써요. 도대체 왜 이럴 때 많이 쓰는데 호텔 가서 호텔주의 샹그릴라 호텔의 주인이죠. 매니저라고 했나요? 네, 매니저인 그 링클레어 씨한테 갔는데 그 저렇게 그 무슨 하운드죠? 하여튼 하운드 종류가 냄새를 되게 잘 맡죠. 그 가가지고 그 링클레어 씨의 그 신발을 이렇게 잡아 뺏으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링클레어 씨가 한 말이에요. What on earth? Mr. Linklater said. pulling his food away. 도대체 왜? 라고 링클레어 씨가 얘기했어요. pulling his food away. 그의 발을 멀리 치우면서 pull away 뺐다니죠. 네. 치우면서 얘기했어요. What on earth? 도대체 왜? 네. 이것도 표현을 많이 쓸 만한 말이죠. 네.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3번에 boy 나오는데 주로 이제 애완견 뭐 이런 거에 boy를 많이 써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얘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14번째 거는 take the rap인데 그 랩이 탕탕 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원이 뭔지 모르겠네. take the rap 죄를 뒤집었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죄를 뒤집었다. 이건 거의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온 얘기인데 81페이지에 밑에 여덟 번째 줄에 나와요. Ain't that cute? The man on the floor said. Well, I ain't taking this web alone. 네. Ain't that cute? 그거 귀엽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 귀엽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여자 조안이 아, 나전이 남자 몰라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남자가 웃기고 있네 이런 뜻이죠. 네, 아, 그참 귀엽네. 이게 뭐랄까? 자기는 도망가려고 이 남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Ain't that cute?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귀여운 짓 하고 있네 이런 뜻이죠. 네. The man on the floor said, 네, 남자가 얘기했어요. 바닥에 누워 있는. Well, I ain't taking this web alone. 나는 이 랩, 이, 뭐, 이걸, 이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저거죠. 조안 클링커의 남편이었죠, 남편. 그런데 이제 이 세미를 저희 카트에 넣어서 나르다가 애들한테 들킨 거죠. 네, 재밌어요. 그때 딱 걸려가지고. 네, take the rap, 죄를 뒤집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15번째는 good thing that 원래 it's a good thing that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책에서는 good thing 하고 바로 나와요. 뭐뭐 해서 잘 돼요. 아 뭐뭐 했는데 아잘 됐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81페이지 32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아, 일곱 번째 줄에 나와요. 이렇게 말 실수를. Good thing I brought two pairs of handcuffs. 네. 내가 handcuffs 그 뭐죠? 수갑, 네, 팔찌 아니고 수갑. 네. 수갑 두 벌을 가져온 게 가져와서 잘 됐네라고 그런 거죠. 이게 그 Officer Fallon이 그한 말인데, 저기 잡으면서 불을 잡으니까 둘다 필요하죠. 네. Good thing. 네, 이거 또 한번 써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sing like little birds, sing like canary, sing like a canary. 밀고 하다, 다 불다 이런 뜻이야. 이것도 알아주시고요. 둘이 서로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죄가 없는 이런 얘기 하려고 서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술술 부는 상태. 네. 그런 거고요. After trail은 그 단서에서 멀리 벗어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 spill the beans도 아실 것 같아요. 네, 그걸 뺐는데, 비밀 누설하다 계속 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Dibs은, 네. Dibs가 사용권, 소유권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리가 있는데, 86페이지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Dibs on the cruel stamps, Josh said. 그러니까 그 세미한테 카스트랍으로부터 저게 맞죠? 그 소포가 왔으면 소포 위에 저게 있겠죠? 우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표는 사실 보기 힘들죠. 그래서 Dibs on the cruel stamp. 저 소유권 내거 이런 거죠. 그 저기 뭐야? 뭐라 그래요? 그 우표. 네, 우표는 내거 이렇게 얘기해요. Dibs on the cruel stamp. Just said.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마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래마를 따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 책에서 많이 나온 표현들을 주로 위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오늘 주로 할 거는 could have pp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must have pp 뒤에 have pp 나오는 것들 should have pp 요거 세개 주로 보고 우리 도치대에서 나온 문장 네, 보여드릴 거예요. 예, could have pp는 뒤에 have pp가 오면 과거의 뜻을 갖죠. 조동사의 have pp는 원래 조동사가 과거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과거가 아니죠. 물론 캔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뒤에 그 could가 그러니까 할수 있다, 할수 있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뭐뭐 이었을 것이다라는 뜻도 있죠. 그런 경우는 뒤에 have pp를 써서 과거에 뭐 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표현으로 써요. 51페이지에 위에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데 When they got to the deep part, they could have put him in a bigger boat. 네. Got to the deep part. 네. 이게 여기서 계속 또 도착하다죠. 네. 그들이 deep part, 그 깊은 부분에 들어왔을 때 they could have put him. 그들은 뭐 했을까요? 그를 in a bigger boat, 더큰 보트에 could have put him, 넣었을 거야. 갖다 놨을 거야. 라는 거죠. 놨었을 것이다. could have pp가 과거 사실의 추측이다.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must have pp도 추측 비슷한데, 뭐뭐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어떤 확신에 찬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사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일단 두 문장만 좀 볼까요? 54페이지에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나오는데, Sammy must have dropped it when the kidnappers loaded him into a car, Russo said. Sammy는 must have dropped it. 그것을 떨어뜨렸음에 분명해. 이런 거죠. When the kidnappers loaded him into a car. 뭐죠? 아, 납치범. 납치범이 그를 차에 실을 때 loaded 네 그럴 때 떨어뜨렸음에 틀림없어 떨어뜨렸음에 분명해라고 할때 must have pp를 쓴 거예요. must가 또 과거형이 없는 걸로 유명하죠. 네 must의 과거를 표현할 때 have pp를 쓰시라는 거죠. 77페이지에 위에서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나오는데
Sammy must have been in this room. 네, Sammy must have been. Sammy는 이 방에 있었음에 틀림없어라는 거죠. Must have been. 그래서 이것도 must have pp가 과거다. 네,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have pp를 쓰는 경우예요. 아, 이거 왜 번호가 이러나요? 아, 번호가 지멋대로네요. 이거 번호를 안 바꾸네요. 이거 생각. 네. 그 74페이지 밑에 그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그 나오는데 이건 도치된 문장이야. 도치는 언제 시키냐면 문장의 원래 뒤에 있는 거 주로 부사가 되죠. 주로 뒤에 부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강조하기 위해 주로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74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는 문장은 On the soul stuck to a wad of gum was a piece of shiny yellow glass 이렇게 되는데 사실 주어는 a piece of shiny yellow glass 제일 뒤에 있죠 주어가 네 그래서 On the soul 이게 부사고요 이거 그 soul 그 저거죠 신발 밑창 네 신발 밑창에 stuck to a wad of gum 껌그 워드 뭉치라고 하냐 껌 뭉치 예, stuck to. 들러붙어서 있었어요. 뭐가요? A piece of shiny yellow glass. 그한 조각의 아, 예, 아 뭐죠? 반짝거리는 네, 노란색 글래스 유리 조각이 있었어요라는 거죠. 네.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다. 사실은 이게 그 질문 만들 때그 주어 동사를 바꾼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질문만으면 무엇을 해당하는 것이 뭐 what이나 아니면 where 뭐 이런 게 썼으면 그런 부사구가 뒤에 있어야 하는 게 앞으로 의문사가 됐으니까 의문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그럼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죠. 근데 의문문의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야 되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도치된 문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번호가 왜 이래요? 슈드 PP는 뭐뭐였어요? 네, 이건 뜻을 안 써놨네요. 뭘왜 이러죠? 해야 했었는데 라는 거죠. 이게 과거 사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요? 후회. 네, 뭐뭐였어요? 해야 됐었는데 안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슈트 다음에 해피가 나오는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84페이지에 있을 일곱 번째 나오는 문장이 Which she shouldn't have known about, right? said Ruth Rose. 네. Which, 그것이 shouldn't have known. 네. shouldn't have known, 알지 못했어야 됐는데 맞죠? 라고 루스 로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링크 엄마가 조안 클링커를 만나러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안 클링커가 인디언 리버의 그 베이차 네그 저기 뭐죠 네, 테슬 달린 그 슬리퍼를 그게 발견됐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그 어피서 펠론이 그 자기들한테만 가르쳐 준 거죠 그 딩크네한 전화 걸어가지고 있고 그들에서 그 딩크와 그네 엄마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조한 펠론이 네, 조한 펠론이랑 조한 클링컬 클링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거는 그녀가 몰랐어야 됐는데라고 루스 로스가 얘기한 거예요. 슈데 피피 뭐 해야 되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나 어떤 그뭐 해야 된다라는 뜻을 네, 가지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이제 컴프리헨션 퀘스천인데 먼저 책을 좀 읽고 그리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네. 저번에 49페이지까지 이거 조금 네, 그렇죠. 그리고 50페이지부터 읽을게요. 어디예요? 39? 챕터 6까지는 읽었고요. 챕터 7부터 읽으면 될것 같아요.
Chapter 7. What kind of boat? Josh asked. The water in Indian River is very deep. But it's deep enough for a rowboat, Rusro said. Think float about the river near Ron's Bayshah. They'd all waded there before. The water was only up to their knees. Yeah, he said. Maybe they took Sammy downriver in a small boat. When they got to the deep part, they could have put him in a big boat, bigger boat, and take him out to sea, Lucero added. The kids stared at each other. Think thought about for Sammy, afraid of noises and animals, tied up in some boat. We have to do something, guys, he said. Let's go see if we can find more clues at the bay shop. He ran down the chairs to the kitchen. Ran down the stairs to the kitchen. Lucy hurried after him, with Josh and Pat right behind her. Your mom told us to stay put, Josh reminded Dink. I know, Josh. Dink was scribbling on a pad. I'm telling her where we are going, he said. We'll probably be back before he sees this. Come on. The kids cut through the dining room and headed for the back door. Suddenly, Pear barked and began straining on his leash. He pulled until Josh let him have his way. Pear headed for the living room and the kids followed her. And the kids followed. I think he smelled something, Josh said. Pear had his nose on the rug, sniffing at something small and shiny. It's another piece of glass, Josh said, snatching it away from the dog's nose. This is the third one, Dink said. He looked at the stairs going up to the bedroom. Sammy dropped one in his room, one down here, and another one on the front steps. Sammy left us a trail, Russell suddenly yelled. I bet you're right, Dink said. The kidnapper must have brought him down the stairs and out the front door. Come on, let's look for more. The kids hurried out the door and hurried out the door and into the front yard. Pear snuffled with his nose along the ground while the kids searched with their eyes. Nothing, Dink muttered after a few minutes. The trail ends here. Yeah. 선생님 튕겨서 아, 나왔다가 왜? 다시 들어왔어요. 아, 별일 다 있네. 왜 튕기죠? 네네. 아니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휴대폰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튕긴 것 같아요. 네네. 여기부터 읽으시겠어요? 아 Nothing. 네. 네, nothing. Dink muttered after a few minutes. The trail ends here. Suddenly, Pal yanked on the leash. "Wow, doggy," Josh said, but Pal kept pulling. He dragged Josh to the road. At the curb, Pal's nose went right into the gutter. "Look," Josh said. He held up a fourth piece of yellow glass. Dink and Ruth Rose ran over. Sammy must have dropped it when the kidnappers loaded him into a car, Ruth Rose said. And I bet the trail picks up again down at the river, Dink said. Let's go. With Pal loping along behind them, the kids hurried down Woody Street. They cut past the elementary school, then crossed the dog walkway toward the river. Inside his shop, Ron Pinkowski was feeding the bait shiners in one of his huge tanks. Hey, I heard about that boy disappearing, Ron said when he saw the kids. He didn't disappear, Josh said. He was kidnapped. Ron nodded. That's what Officer Fallon said, and they stole one of my rowboats. Can you show us where the boat was? Dink asked. Sure, come on. Ron took the keys outside, right over there, he said.
pointing to a line of upside down boats along the river bank. There was an empty space between two of the boats. They broke my padlock and took a pair of my brand new oars, too. 계속 읽나요, 선생님? 아, 핑퐁을 넘기세요. 네, 핑퐁. 네, thanks, Mr. P. Dink said. The kids hurried over to the row of boats and searched for yellow glass. Pell sniffed the ground for a few seconds, then flopped under a tree and closed his eyes. The kids examined the ground where the boat had been. They didn't find any glass at all. Let's look in the driveway, Dink suggested. They walked back to the road, then walked their way down to the boats again. Josh found a liquor, but there wasn't a piece of yellow kaleidoscope glass anywhere. That's weird, said Dink. If Sammy left a trail back at my house, why didn't he drop another piece of glass when he got here? Maybe he ran out of glass, Josh said. Ruth Ross shook her head. How could he? He took all the yellow glass. Remember? You know, Dink says, something about the yellow glass is bugging me. Why did Sammy leave a yellow trail? Why not red or blue? Well, hid the colors in separate little piles, Josh said. So maybe he just grabbed the closest pile and it was the yellow. Ron Pinkowski walked over. What are you kids looking for? He asked. Dink explained about the trail of yellow glass. You didn't see any, did you? No, just the test thing. And I gave it to Officer Fallon. Did you hear a car last night? Ruth Rose asked. 네, 핑퐁 조현우님. Ron grinned. The way I snore, a tank could drive down here and I would snooze right through it. Let's go back and see if my mom is home, Dink said. She might have found us something. Thanks, Mr. P. The kids and Pell hurried back to Dink's house. His mom was on the phone looking worried. She made a motion for the kids to sit. They did, with Pell at their feet. A minute later, Dink's mother hung up the phone. There was Officer Fallon, she said. The police are searching everywhere. They're checking the train station, the airport, and every boat on the river. But so far, they aren't having any luck. Dink's mother looked at the kids with concern in her eyes. How could a boy just disappear without a trace? She asked. Chapter 8. Sammy left a trail, Mom, Dink said. He what? Dink explained about the pieces of yellow glass. Oh my goodness. Dink's mother grabbed the phone, dialed quickly, and handed the phone to Dink. Tell Officer Fallon, she said. Dink talked, and Officer Fallon listened. But when we got to Ron's bait shop, we didn't find any more glass, Dink said into the phone. He nodded, said, then hung up. Officer Fallon wants all the glass we found, Dink said. He pulled the four little pieces out of his pocket. His mother picked up the phone. I think I will go visit John Clinker, she said. She must be frantic, but she's all alone there at the hotel. She dialed another number. Hello, John. This is Dink's mom, Mrs. Duncan, she said into the phone. Would you like some company? May I come over? Dink couldn't hear John's answer, but his mother smiled. Okay, fine. I will be there in 5 minutes, she said before hanging up. She glanced into the mirror, then headed for the door. We are meeting for coffee at Ellie's, she said. Oh, let me have the pieces of glass. I can take them to the police station after I meet John. Ping pong. 네, Dink dropped the yellow glass into his mother's hand. She smiled weakly at the kids, then hurried out the back door. Dink stared at the door, thinking. Arthur Dink, Josh said, snapping his fingers in front of Dink's nose. Dink shook his head. Something my mother said made me think of something else, but now I forgot. You forgot what your mother said, or you forgot what it made you think of.
Russell says, both think said, giving Josh a look. I was just getting in when you snapped your fingers. Sorry, Josh said. Why don't we have a snack? Maybe your memory needs some ice cream. Russell laughed. Better feed him, Dink. You know how he gets when his tummy is empty. Dink sighed. We finished the ice cream last night, he said, heading for the kitchen. He pulled open the refrigerator, but we've got Cool Whip and cherry jello. He grabbed the bowl and handed it to Josh. Here, are you? Then Dink stopped. He stared at the bowl of jello. That's it, he yelled. It's yellow. Josh shook his head. Dinkus, this is red jello, not yellow jello. No, I mean, yes, I know, but jello made me think of yellow, Dink said. Can I eat while you talk? Josh asked. Dink got bowls and spoons to put them on the table. Then he continued. After you guys left yesterday, Sammy's tutor came over and gave me and Sammy a French lesson, he said. Josh grinned. Say something in French, he said. Just eat, Josh, and let me finish. The ping pong, 주연님. Sorry, Josh said, flopping a gulp of Cool Whip onto his jello. Philip Pell licked his spoon. Remember a few minutes ago when my mom said she was going to see Sammy's tutor? Dink asked. She called to join. Remember? Josh and Ruth Rose nodded. That made me think of the French lesson yesterday. She taught me to say yellow in French. The word for yellow is jaune, and only I pronounced it jaune, like her name. Dinkus, Josh said. What's this got to do with anything? Don't you guys see? Dink said. The French word for yellow sounds just like jaune. That's Sammy's tutor's name. Sammy could have left a trail of red or blue, but he chose the yellow glass. I think Sammy was trying to say jaune. Chapter 9. Maybe Sammy thinks John knows who the kidnappers are, Ruth Rose said. Maybe, Dink said. Or maybe John is the kidnapper. Josh and Ruth Rose looked up from their jello. Josh had Cool Whip on his nose. His tutor? He asked. Think about it, Dink went on. Sammy wakes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someone's in his room. He recognizes John and grabs a pile of glass, yellow glass, because he remembers how much her name sounds like the French word for yellow. And he knows I know that. But how could she be the kidnapper? Ruth Rose asked. She's Sammy's friend. She came here to help him. Yeah, and you saw how upset she was this morning, Josh said. That couldn't be an act. I still think Sammy just grabbed the first pile of glass his hand landed on in the dark. Ruth Rose stood up. There's one way to find out, she said. Let's go to the hotel and talk to her. Okay, Dink said. But she's not at the hotel. My mom said she was meeting John at the dinner. Good, Josh said, gulping down the last of his jello. I can get an ice cream while we talk. Ping pong. The kids took Pear and hurried to Alice's diner on Main Street. Dink glanced through the window, but he didn't see John Clinker or his mom. I wonder where they are. Mom's car isn't here either, Dink said, looking up and down the main street. Let's ask Ellie, Ruth Rose suggested. Josh pushed the door open and the kids stepped inside. Two teenagers were eating scrambled eggs, but no one else sat in the booth or at the counter. Hey there, kids, Ellie said. Hi, cute Pucci. 네, 이것도 잘 모르는 말인데. 네, she bent down and patted Pear, then stroked his ears. Shall I scoop up three cones? She asked. Dink shook his head. No, thanks. I'm looking for my mom, he said. Have you seen her? She was supposed to meet someone here a little while ago. Ellie shook her head. Nope, haven't seen your mother in a few days, she said. Maybe they're at the hotel, Ruth Rose said. Dink nodded. I guess it's worth a try, he said.
They thanked Ellie and headed for the Shangri-La Hotel, two blocks up Main Street. Why couldn't we at least get Cones to go? Josh asked. He placed one hand dramatically across his forehead. I think I feel faint. Later, Dink said, after we find Sammy, and after we find my mom, he thought. 3 minutes later, they walked into the hotel. Mr. Linklater was sitting on one of the lobby chairs, eating a donut and sipping coffee. Well, hello there, he said when the trio approached him. Ping pong, join him. He glanced at Pal. Joshua, I assume your dog is house trained. Josh grinned as Pal flopped down at Mr. Linklater's feet. Yep, and he's hotel trained too. Mr. Linklater twitched an eyebrow. Well, then, he said, how can I be of service today? I'm looking for my mom, Dink said. She was supposed to meet John Clinker at Alice, but they're not there. Have you seen them? Mr. Linklater set his coffee down. I didn't see your mom, but Mrs. Clinker left the hotel a short while ago. Did she say where she was going? Mr. Linklater shook his head. Not a word. Dink glanced around the hotel lobby. Where could his mother be? She always let him know if she had to change her plans. Always. She didn't leave a note or anything. I'm sorry, Donald, Mr. Linklater said. Perhaps she's gone back home. Would you like to call her? Suddenly, Dink felt sick. He blinked back tears. Something was wrong. First, Sammy disappeared, and now his mother was gone. And she'd been on her way to see John Clinker with the yellow glass. Mr. Linklater wiped his fingers on his napkin and stood up. Come, you can use my phone, he said. He took Dink over to the counter. Pal followed Mr. Linklater, sniffing at his heels. Dink dialed and listened for his mother's voice on the other end, but no one answered. He set the phone down and looked up at Mr. Linklater. Where could she be? He asked. Chapter 10. Just then,이거는 Pal. 여기까지만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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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지금 3개 읽은 것 같은데요. 7, 8, 9. 다 읽었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나머지 건 마저 열심히 보시기 바라고, 컴프레젠테이션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40분이 넘어서. 네. Number 1. Why did Sammy drop yellow glass on the front steps? In his room and in the living room. Because he wants to leave some trails and he wants to give a hint to Dink about who the kidnappers would be. Good, very good. So the yellow means the John, the was the kidnapper. Yeah, it And sounds similar. yeah, it sounds the same. And number 2, why did Dink's mother call John and meet her? Because Dink's mother worried about Joanne, and Dink's mother thinks Joanne is freaking out because the boy is disappeared. Right, very good. And number 3, why did Sammy leave a trail with the yellow? 같은 내용이네. Why did Sammy leave a trail with yellow glass? 네, 같은 내용이네. 결국 1번하고. 네, 그냥 넘어갈까요? Number 4. What did the trio do when they knew the kidnappers might be Joan Clinker? They went to the hotel and went to the Joanne's room to search for Sammy. Okay, good. Number 5. Where did Pear find the yellow glass at the hotel? At Mr. Linklater's shoe. Right. 네. 잘하시네요. 너무, 말도 너무 잘하신다. 네. Number 6. Why did Mr. Linklater ask the man with the white uniform, "Who are you?" Because the man in white uniform is not a worker who are used to working in that hotel,
And the white uniform is different to the real uniform, which is worn by the workers at the hotel. Yeah, good. So the service name was different. So the maybe he's wearing the wrong uniform, right? Yes. Number seven. Why did John and her husband kidnap Sammy? I don't remember. You don't remember. Because they are paid to. Someone forced the kidnap the king and queen in Castra. So they kidnap Sammy and get the money. Right? Yes. And number eight, why did the kidnappers put the tassel on Ed Ruan's spaceship? Because they want to confuse the officers and all other people. Very good. Yeah, that's right. Number nine. How did Dean's mother think John was suspicious? Suspicious. Suspicious. Joanne mentioned about the tassel from Sammy's slipper was found at the river, but that information is not spreaded yet, so Joan should not have known about that, but Good, she very mentioned. good. 맞아요. 네. Number 10. What did Sammy send to Per from Castra? A shirt. Purple Right? velvet doggy sweater. Yeah, doggy sweater that says Good dog. good dog. 네. 그 햄이 진짜 많은 일을 한 거죠. 네. 뭐죠? 옐로우 글래스를 펜이 그만큼 많이 안 찾았으면, 그러면 애들이 옐로우 글래스 끝에 한두 개 찾았을 거고, 그죠? 네. 그러면 아마 문제 안 풀렸을 텐데. 네. 요거는 제가 많이 들어오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목표는 어쨌든 간에 영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미 잘하시지만. 그래서 매일 읽기를 생활하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제가 써놓은 거예요. 매일 읽고 하루에 두세 챕터씩 읽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읽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이나, 그런 표현들 나올 때마다 자꾸 리마인드 해주면, 금세 머리에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쓸수 있는 영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배운 거를 조만간,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조만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 번, 두번 써보면 머릿속에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리마인드를 해서, 뭐라 그럴까요? 체화한다 그러죠? 네. 반복과 사실은 노출된 시간이 영어 학습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생활에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다음에 독서럭을 좀 써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주로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는데 어른들도 이걸 정리해서 놓으면 정리해서 무슨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있으신 분들 많죠. 네. 정리해서 놓으시면 일단 기록도 되고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분명 성과가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뭔가 남겨놨다는. 네. 머릿속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리마인드 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독서록은 독서 감상문하고 달라서 되게 자기 느낌은 거의 안 쓰죠. 네. 그래서 주요 사실만 써요. 제목, 배경, 캐릭터, 뭐 인물,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엔딩이 끝났다.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한글로 쓰셔야 되고 그냥 영어로 쓰셔도 되겠죠. 그냥 책에 있는 문장을 그냥 따와서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기록해 놓는 용도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뭐 새로 배운 표현들이라든지, 이 책에서 재밌는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너 개 단어 같은 것도 여기서 새로 알게 된 단어들 이런 것들 세개 정리해서 같이 놓으면
더할 뭐 나위 없이 네, 완벽한 정리로 한 권의 책을 끝낼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네, 제가 권해드리면 봤고요.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뭐죠? 미세스 죄송해요. 예, 여기 있어요. 네. 미세스 카멜 is not 코멜, 코멀인 거죠. 미세스 코멀 is not normal. 네. 이 책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일요일 날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책은 안 읽어보셨죠, 아직? 네. 저도 솔직히 안 읽어봤어요. 네. 그이 책의 특징은 그 AJ가 좀 성장해요. 근데 예전에는 싫은 건 끝까지 싫다 그랬는데, 이제는 싫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고, 이책 보셨어요, 예전에? 혹시? 1편?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안 보셨어요? 네, 처음 보는 책이에요. 아, 그러세요? 앤드리아가 앙숙인데, 둘이 점점 좋아지면서. 네, 그래서 학교에서 연애한 얘기를 나중에 보게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책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좀 앤드라이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말장난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꼭 헷갈릴 만한 단어를 AJ가 헷갈려서 또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것도 볼게 많은 책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어요? 아니야. 아, 질문 없어요?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또 아, 뵐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 어디까지 읽어야 될까요? 제가 주로 중간까지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잘안 봐가지고 이게 몇 페이지까지? 86페이지까지 있는데 그러면 챕터 5까지 읽으면 될까요? 챕터 6가 80, 아니 45페이지에서 끝나요. 이 챕터 네. 6까지는 보셔야 될것 아, 네,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Good night.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